청년들이 얼마나 이 노래에 빠져 계신지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온몸으로 노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계신 분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 와, 노래를 정말 빠져서 온몸으로 부르시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생까지 이제 노래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7.6 합창단 선배님들입니다. I will follow him 노래 불러주실 텐데요. 86 선배님들에 이어서 76 합창단 선배님들께서는 이화교정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오직 함께하는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이 합창제를 위해 4월부터 모였는데 여러 이유들로 9월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셨다고요. 영어 노래에 율동까지 해야 돼서 연습 과정이 순탄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져버린 친구들의 우스꽝스러운 몸짓 때문에 오히려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연습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또한 지휘자님의 선교 여행 일정이 합창 연습 기간과 겹쳐서 지휘자님 없이 또 연습을 하시느라고 너무나 힘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율동도 만들고 단복도 만들고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연습 때마다 색다른 간식을 또 준비해주신 동기 회장, 임원분들, 또 준비위원께 모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지휘의 그 지혜련 선배님, 그리고 단장의 고효섭 선배님, 피아노 김지영 선배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진짜.